와우, 와. 날씨 너무 좋다. 요즘 걷고 싶어. 나 걸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. 저는 아, 그래? 어. 이쪽 한강은 처음 와봐요. 나도. 아, 아 이쪽 한강. 나도 여기는 처음이야. 잠실 쪽에 맞아. 올 일이 없으니까. 집이 또 가깝지도 않으니까. 한강이 있어서 다행이야, 서울에. 얼마나 삭막했을까, 한강이 없었으면. 맞아. 저는 사실 한강을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. 여기 아니고 기분 안 좋거나 그냥 생각 많거나 시간 뜰 때 거기다 차 대놓고 그냥 멍 때리고 자주 이래가지고. 여기 너무 이쁘다. 조금만 내려가 볼까요? 어, 근데 확실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한강도 물이 깨끗해서 지금 밑에가 엄청 잘 보여요. 우와. 그죠? 생각보다 깨끗해. 우와 물고기! 어디? 물고기! 엄청 큰 거 있어요. 여기 어, 어, 다 도망갔나? 왜 이런 거야? 어, 여기 앉을래. 얘 수영해도 되겠다. 오, 야 너무 좋아. 냄새가 하나도 안 나. 맞아. 원래 냄새 좀 지독했는데. 네. 여기는 얕네. 네, 여긴 얕아서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. 진짜 날이 너무 좋긴 하다. 너무 좋아해요. 진짜 물멍이 진짜 이런 게 물멍이지.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언니는 뭐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뭐 있어요 언니는? 근데 뭐 이것저것 하는 건데 걷는 게 좋은 거 같아. 혼자. 혼자. 혼자 그냥 걷고 특히 이런 한강. 언니 잘 안 걸어봤구나 많이. 많이 걸었지. 혼자 많이 걸었는데 이게 뭐 일에 뭐에 하다 보니까 점점 줄는 거야. 그러니까 운동은 많이 하는데 걷는 시간은 줄어. 혼자서.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줄는 건데 이제는 아예 그냥 스케줄에 넣어버려야 되겠어. 좀 혼자만의 약간 근데 그게 또 시간을... 스케줄에 넣으면 또 너무 스케줄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? 아니면 아예 안 할까 봐. 언니는 어떻게 풀어요? 근데 나는 솔직히 뭐 그 운동은 푼다고 할 수는 없고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난 솔직히 술이 안 좋아. 술? 아, 술. 얘기, 술 마시면서 이제 좋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을 때도 같이 하고 근데 술 빼면 좀 인생이 좀 허무하긴 해. 심심하다. 많이 심심하다.